언니 머리 묶는 콘텐츠 보여주세요. 어, 유튜브 편집각 하나 해야겠다. 자, 똥머리. 여러분,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머리 괜찮아? 괜찮아요, 저 지금 머리 묶은 거? 괜찮아요? 섹시해요? 똥머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를, 머리가 약간 똥머리를 할 때는 머리가 생머리보다는 약간 저처럼 이렇게 이 곱슬, 저는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이렇게 곱슬, 곱슬 머리가 더 잘 돼요. 이렇게 된 거 막 이렇게 빳빳한 그런 머리들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여기다 묶어줄게요. 여기 제일 위에 하나로 잡아서 잡아서 제일 위에, 위에다 여기다 묶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처질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위에다가 묶어줘도 돼요. 쫀쫀하게 쪼여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으면 너무 촌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잔머리를 좀 빼주는 거야. 이게 머리가 앞에 빼주고 여기를 존나 비벼! 알지? 스네이크! 여기를 막 이렇게 비비면 잔머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잔머리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산을 하고 나면 머리가 빠지거든요. 제가 전후 때 빠졌던 그 머리들 있지, 새로 나은 거야. 그래서 한 돌쯤 되면은 이렇게 뽀족뽀족뽀족하게 잔디머리처럼 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쁘게 잔머리가 나거든요. 머리를 좀 빼주고, 자 봐봐, 벌써 아까 여기 묶었는데 점점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게 비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려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를 이제 따줄 거예요. 위에 머리를 세 갈래로 나눠서 할게요. 자, 이렇게 땄죠? 이렇게 딴 상태로 살짝씩만 빼줄게요. 끝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거 돌려주겠습니다. 돌돌돌돌돌. 자, 여기다 실핀을 하나 꽂아주면 좋은데 지금 실핀이 없는 관계로 그냥 머리 묶을게요. 그대로 한 번 더. 쫀쫀하게. 이거 고무줄보다 실핀으로 하는 게 훨씬 잘 이쁘게 되거든요. 집에 계실 때 꼭 실핀으로 하세요. 이렇게 좀, 어? 좀 이상한데? 아, 역시 아까 한 번에 할 때, 한 번에 했을 처음 했던 게 이뻐.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좀 별로야. 그쵸? 이게 왜 튀어나오는데? 아, 아까 했을 때가 이뻤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머리를 했으니 BGM 깔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되게 웃기죠? 편집된 거 되게 섹시하고 이쁘게 나갈 거야.